전 세계에 단 하나. 어쩌면 우리나라 과학자분들 누구나 네이처급 논문을 발표할 수 있을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곳은 미래선도 연구사업단. 이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은 네. 어떤 장비들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그룹에서는 다양한 세계 최초 혹은 세계 최고 성능의 연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소개해 드릴 장비는 요즘 연구 현장에서 그리고 산업 첨단 산업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 그 중에서도 저희는 주사전자 현미경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고 주사전자 현미경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품질의 전자빔을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발한 전자빔이 고품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하는 플랫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옆에 보이는 장비는 전자원, 일렉트로 에미터 소스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진공도는 초고진공까지 가능해서 뭐 열 전자원이나 혹은 콜드필드 에미션까지 다양한 전자원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네. 공기 중에서 지나가게 되면 공기와 반응하면 흡수가 바로 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빔을 만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진공 환경을 구축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저희가 만든 거는 초고진공 환경이 되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보이시면 실린더 같은 원통형이 있거든요. 네. 저 장비가 저희가 직접 개발한 에너지 어널라이저가 되겠습니다. 저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다양한 시험평가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상용화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빔이면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도 다 진공으로 되어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전자 현미경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료를 진공 환경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 하지만 광학형 현미경 훨씬 높은 나노미터 이하의 분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얀색 빛도 여러 개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듯이 전자 또한 메탈에서 진공으로 방출이 될 때 여러 개의 에너지 분포를 가지면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에너지 분포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전자현미경에서 이미지를 관찰을 할 때 전자빔을 시료면에 포커싱해서 시료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게 되는데 만들려고 하는 전자현미경의 에너지 분포가 작은지 안 작은지를 측정하는 거죠. 네, 저게 작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100개의 전자가 똑같은 에너지로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리기 경주를 할 때 1, 2, 3등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라 100명이 달리면 100명이 다 똑같은 선에 들어와야 되는 그 말의 의미가 에너지 분포가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에너지 분포. 이번에 볼 장비는? 네, 이번에 볼 장비는 FIM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필드 아이온 마이크로스코프 약자입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원자를 본 장비가 이 장비거든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뾰족한 탐심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아르곤이나 헬륨, 네온 같은 불활성 가스를 넣어주게 되면 이온화가 되면서 팁에서 반발력으로 반대편으로 이온빔이 날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크린 상에 팁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팁의 구조를 보는 영상을 실제로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텅스텐으로 만든 뾰족한 탐침의 아톰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시간으로 생겼는지 저희가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톰 스트럭처가 점점점 영역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필드 이베퍼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아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날아가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아톰이 3개만 남게 되는데 저희가 아톰을 3개까지만 남기는 이유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온빔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원자 하나하나 맞습니다. 원자 하나하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장비가 있는 이유는 원자를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원자 보는 거를 보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온빔을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온빔을 만드는 예. 됐습니다. 그 이온빔을 만들어서 예. 만들어진 이온빔이 요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네. 저거는 이 이온빔을 만들기 위한 맞습니다. 장비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장비에는 헬라셀을 넣어놨거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은 전자현미경 영상이고 이쪽은 광학현미경 영상인데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광신호로 먼저 영상을 보다가 네.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전자현미경으로 봐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전자현미경 분해능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율로 따지면 얼마나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전자 20만 배, 50만 배까지도 확대가 야. 되고요. 이 컬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매한 것이 아니고 저희 그룹에 직접 다 개발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실 텐데 저희가 부품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여기 보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전자현미경을 구성하는 경통이라고 하는 컬럼에 들어가는 것들인데 1mm도 안 되는 구멍으로만 전자빔이 지나가거든요. 대신 여기 차지하고 있는 공간 안에는 전자빔을 제어할 수 있는 자기장이나 전기장을 만들어주는 이제 컨덴서 렌즈라든지 스캐너가 들어가게 되고, 좀 보여드리면 이게 오브젝티브 렌즈라고 하는 대물 렌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위에 파트가 이제 스캐너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고요. 전류를 어떻게 흘려주냐에 따라서 전자빔을 좌우 혹은 위아래로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한 모든 기술들을 다 집합을 해서 현대 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 기술 사업단에서 저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장비는 내년에 다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컨셉을 참고 자료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선도 연구사업단 연구원분들은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없는 세계 최초로 개발되고 있는 이 장비는 에너지 로스라는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에너지 로스는 전자빔이 물질과 부딪힐 때 생기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서 물질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에너지 로스의 일부분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발되고 있는 장비는 전자빔을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세한 에너지 변화까지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질 속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자들이 어떻게 진동하는지 등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물질 세계에 숨겨진 춤을 관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주 여러분 모든 연구자분들이 원하는 네이처, 사이언스 등의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투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장비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념 세우고 만들고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장비를 가지고 데이터를 얻게 되면 바로 세계 최초의 데이터여서 아주 우수한 논문을 쓰는데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장비 이용하게 되면 혼온이나 몰리큘러 바이브레이션에서의 현상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이브레이션 떨림인 것 같고. 맞습니다. 혼온은 뭐죠? 혼온도 바이브레이션 비슷한데, 네. 혼온이라고 하는 거는 시료를 구성하고 있는 아토미 스트러처를 레티스라고 부르게 되는데, 레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약간 퀀텀화해서 설명하는 건데, 레티스가 집단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도 갈 수 있다. 네이처도 물론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장비를 쓰고자 하는 국내외 연구자분들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고요. 네네. 내년쯤에는 이 장비를 활용한 논문들이 다양하게 또 출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의 선도 장비들을 개발을 하면서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얻은 배움이나 깨달음 이런 게 있나요? 제가 표준과학연구원에 처음에 입사해서 주사전자현미경 시작했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필요성들은 많이 느꼈지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주사전자현미경 기술은 언젠가는 국내에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 이 분야는 꼭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서 꾸준히 개발해왔는데, 요즘에 와서는 전자현미경 기술이 첨단 산업뿐만이 아니고 기초과학에서도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그룹에 많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생각한 안목과 그다음에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으면 현재에 바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바라보고 꾸준히 개발하면 언젠가는 그 기술이 꼭 가치를 인정받고 필요성을 다른 분들이 찾게 되기 때문에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개발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예. 끝! 네.